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은 9평 이후 계획에 대해서 러프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수능까지 약두달 하고도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고, 이 시간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9평 성적과 전혀 다른 수능 성적을 만들 수 있는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고민을 아마도 해봤을 겁니다. 엔제 실전 연습을 많이 하는 시기다라는 걸 알고 있을 거고, 그로부터 약점을 체크해서 보완하고, 그 부분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 개념으로 돌아가서 복습하고, 그 관련 개념을 기출에서는 어떻게 다뤘는지, 내가 관련 개념의 기출은 잘 분석을 했는지 확인하고, 이 엔제에서부터 기출 분석까지가 밸런스 있게 잘 이루어져야지만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않던, 여러분들이 꿈꾸던 그런 점수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중에서 9월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9월 한달 동안은 가장 중요한 게 9평 분석에서 시작한 약점 보완이에요. 9평을 분석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면 9평이라는 그 문항을 분석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항들을 어떻게 풀어냈는지 나를 분석하란 얘기야. 나를 분석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행위들을 해야죠. 이 9평이라는 9평 시험지에서 내가 테스트 당한 그 30 문항은 수능으로 가는 길목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30 문항 중, 실전 모의고사 중 가장 수능에 대한 힌트가 강하게 주어져 있는 모의고사인 거야. 거기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풀었고,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는 너무 중요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준선이 되겠죠. 9평을 분석하란 얘기는 9평을 본 나를 분석하란 얘기예요. 약점을 보완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 문제가 다시 나왔을 땐 절대 틀리지 않게끔, 또는 이번에는 잘 맞을 수 있었으나 그와 유사한 문제가 다시 주어졌을 때는 틀릴 수도 있잖아. 그러지 않게끔 진짜 내 것이 맞는지 약점을 반드시 보완하셔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는 개념 에센스, 수원수투 미적 확통 기하가 모두 완강된 상태인 개념 에센스에 들어있는 개념은 그냥 교과서에 들어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아주 딥하게, 깊이 있게 그 시기 가지고 있는 모든 뜻을 해석해서 2점, 3점, 4점, 준킬러, 킬러, 초고난도 문항까지 한 방에 쭉 끌고 가는 그런 개념이야. 쉽지는 않지만 제대로 한번 해놓으면 수능까지 든든하게 사용할 도구를 만들 수 있는 개념 에센스를 이용해서 약점을 보완하시는 것을 추천해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개념 강의 중에 10데이즈도 있지만, 9월은 아직은 우리에게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어디가 문제인지를 파서 바닥까지 확 뒤집어 놓는 그런 강의를 이용해서 약점 보완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출 100선, 기출 50선이 수원수투 미적 확통에 대해서 완강되어 있고, 이제 드디어 선생님이 9평을 반영한 기출 15, 2, 30, 15, 22, 30번에 관련된 기출만을 뽑아서 공통 미적 그리고 공통 확통으로 9월 중 개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캐스트가 올라가고 그 다음 주로 개강하기 위해 빠르게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늦지 않고 개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킬러 스팟과 킬러 스팟 모의고사를 선생님의 엔제로서 출시를 하는데, 준킬러 스팟 모의고사는 공통 미적 공통 확통으로 5회 가 완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선생님이 준킬러 스팟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면서 캐스트로 반응이 뜨겁다, 여러분들이 이 준킬러 스팟 모의고사가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그 다음 추가 5회를 생각해 보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수강평에 정말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셨고, 또 우리 준킬러 스팟 모의고사가 9평에 적중을 또 많이 시켰기 때문에 선생님 준킬러 스팟 모의고사 5회 추가를 해주세요라는 요청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문제를 열심히 만들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5회차까지 또 한번 나올 수 있을지는 다시 한번 캐스트나 공지사항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문제를 계속 제작하고 있어요. 네. 자, 그 다음,
킬러스팟 모의고사도 다음 주 개강 예정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제작이 된 상태고요. 이번에 선생님이 올해 완전 신문항으로 만들어내는 엔제들 속에는 약간의 오타들이 있고 그 오타들을 교정하는 정오표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캐스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문제 풀기 전에는 정오표를 확인하시고 문제를 푸시기 바라겠습니다. 중킬러스팟 모의고사 같은 경우 제인세가 곧 들어갈 것 같고 제인세가 들어가게 되면 다 교정된 상태로 아주 깨끗하게 여러분들에게 오타 없이 제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천우신조는 시즌1으로 3회가 기하를 제외하고는 완강이 된 상태예요. 기하까지 문제지로 제공이 되고 있지만 미적확통 기하 모든 선택자들이 볼 수 있는 모의고사로 제공이 되고 있지만 선생님이 이 많은 것들을 제작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한 문제 한 문제에 욕심을 많이 내다 보니까 중킬러 스팟 모의고사의 수강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한 문제에서 여러분들의 허점들, 약점들을 확 모조리 잡아서 싹 없애주기 위한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시간상 아직 기하 영상을 촬영하지 못했어요. 그 외에는 완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천우신조 모의고사를 통해서 중킬러 스팟이 좋았다. 그래서 선생님의 엔젤을 더 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천우신조를 통해서 그 갈증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의 엔젤들에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실 때 지켜줬으면 좋겠는 딱 한 가지는 선생님의 엔젤들은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맞췄든 틀렸든 조금이라도 허점이 있으면 틀리게 만드는 문제로 만들었어요.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만들었거든요. 모든 개념이 한 번은 스쳐가게끔 만들었지만 그래도 맞췄다 하더라도 해설 강의를 반드시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킬러 엔제든 킬러, 중킬러 스팟이든 킬러 스팟이든 또는 천우신조든 그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받아가고 그 한 문제를 풀었지만 열 문제를 푼 것 같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개념 압축을 앞에서 설명하고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개념에서 문제 풀이까지 일관되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해설하는 해설 강의를 꼭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9월 한 달 동안은 9평을 분석하시고 거기서 내가 받은 내가 느낀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엔젤을 푸는 것도 좋지만 개념 기출로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확인한다라는 생각으로 반드시 내가 갖고 있는 구멍들을 다 채워야 돼. 없애야 돼. 알겠죠? 자, 10월 한 달 동안은 실전 연습과 엔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분석해야 돼요. 실전 연습과 엔젤을 통해서 약점을 보완한다까지만 생각하고 실전 연습 엔젤 그리고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시 실전 연습 엔젤 요렇게만 돌게 되면 개념과 기출이라는 결국 우리가 볼 시험은 수능인데 수능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출제 의도와 조금 멀어져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전 연습 엔젤을 해서 나의 약점을 보완해야 돼 반드시 개념 기출로 돌아가서 한번 확 짚어주시고 다시 실전 연습 엔젤 그래서 실전 연습과 엔젤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역할 네가 가지고 있는 허점이 이거야 라고 가르쳐줬을 때 그것을 반드시 채워서 피드백을 하고 더 강해진 상태에서 또 실전 연습과 엔젤을 하시고 더 강해져서 또 실전 연습과 엔젤을 하시고 그래야 점점 강해지고 맞추는 문제가 점점 더 많아질 거다. 문제 풀이만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실력이 늘어나진 않는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서 앞에 선생님이 설명한 그 커리큘럼들을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해놨어요. 실전 연습과 엔제들을 위해 나열을 해놨고 그것들에 대한 보완으로 약점이 보였을 때는 반드시 기출 100선, 기출 50선, 기출 1호, 2, 3, 0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조건이 나왔을 때 어떻게 풀었어야 되는데 이 조건을 놓쳤구나. 또는 엔제에서는 이 조건이 나왔을 때 이런 풀이를 원했는데 평가원에서는 이 조건이 나왔을 때 나한테는 꼭 이런 풀이를 원하는구나. 항상 엔제를 공부하고 나면 기출을 같이 분석함으로써 약간의 해독제처럼 평가원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구나 라는 걸 항상 짚어보고 넘어가시기를 바라겠어요. 자, 선생님이 하는 해설 강의 소개는 기출에선 이렇게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했어. 여기까지는 출제된 거고 이건 아직 출제 안 된 거야. 분석을 하면서 해설을 하기 때문에 해설 강의가 가장 기다려지는 그런 엔제다라는 수강평도 감사하게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념 복습을 하실 때 9월 같은 경우는 시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개념 에센스를 통해서 복습하는 것을 추천해요. 그
부족한 개념이 있다라고 느껴졌을 때는 그 부분을 바닥까지 확 파서 확 뒤집어서 완전히 갈아엎듯이 처음인 듯 진짜 다시는 헷갈리지 않는 흔들리지 않을 개념을 다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9월에는 아직 있는 거고 10월로 넘어가시면 시간적 물리적인 제한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때에는 10데이즈를 이용해서 개념을 빠르게 채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개념들은 지금 이제 9평을 통해서 내가 개념이 많이 약해라고 느끼신 분들은 개념을 전체적으로 한번 쫙 복습하는 것도 좋고 아, 내가 개념은 좀 된 것 같아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실전에서 느껴지는 부분 부분을 찾아가서 선택적으로 복습하셔도 좋고 알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수능 까지 가는 11월 동안은 실전 연습이나 엔제를 좀 많이 줄이시고 마지막에는 다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처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수능에서 출발해서 개념에서 출발해서 기출에서 출발해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다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서 수능을 볼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11월이다. 그래서 실전 연습은 일주일에 약 1, 2회 정도 하시고 엔제는 감각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연습을 하시면서 개념과 기출을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진짜 내가 못 푸는 문제가 없는지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런 말이 조건으로 제시됐을 때 나는 어떤 행위를 했어야 하는지를 마지막으로 정확히 매칭을 시킬 수 있는지 확인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선생님도 실전 모의고사 천우신조를 9월 말 안에는 적어도 10월 초에는 실전 모의고사 시즌 2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제작을 하고 그리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라는 이 이야기가 지금 9평과 수능 사이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 모든 행동에는 그 행동에 대가가 있다. 거꾸로 말하면 모든 결과는 그 결과를 만들어낸 원인이 되는 행동이 있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는 반드시 수능을 바꾼다. 9평에서 수능까지 공부를 하다 보면 아, 지금 해서 뭐가 바뀔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공부가 과연 내 성적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 나는 오늘 무엇을 한 거지? 공부를 하긴 했나? 이런 여러 가지 감정적인 고통에 시달릴 거야. 근데 그런 순간마다 지금 이 순간 공부를 했다는 것 자체의 위안을 삼으세요. 그 순간에 내가 공부를 했어. 그 행동은 반드시 어떠한 결과를 만들 거고 바꿀 거야.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 모든 결과에는 그 원인인 행동이 있다. 지금 이 시기부터 수능까지 어떤 행동을 하느냐는 여러분들의 수능 성적을 확 바꾸고도 남는다. 끝까지 열심히 달려보자고요. 선생님도 요즘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문제를 만드느라 거의 매일 밤을 새고 있거든요. 저 지금 여기 이것을 촬영하는 시간이 새벽 3시인데 이게 날짜가 이어붙어서 무슨 요일인지 모르겠지만 어제 오후 3시부터 강의하고 문제를 만들기 시작해서 아침 10시까지 문제를 만들고 11시까지 1시간을 자고 오전 11시에 다시 준비를 해서 강의하러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 준비를 해서 강의를 하고 그리고 강의가 끝나고 지금 캐스트를 촬영하고 이 촬영이 끝나고 나면 천우신조 제작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24시간이 이어붙어서 어디까지가 어제였는지 오늘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줄 이 문제를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그 시간이 새벽이든 해가 뜨는 아침이든 선생님은 혼자 일어나서 막 기립박수를 쳐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 문제를 풀고 여러분들이 바뀔 걸 조금이라도 상상을 하는 순간 살면서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있었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수능까지 가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늦지 않게 제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왜냐하면 나의 행동이 나의 수강생들의 결과를 바꿀 거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선생님이 달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열심히 달려주시기를 바랄게요. QA나 수강평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보고 있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점점 더 나아가는 성장하는 그런 오르세 연구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능 날까지 함께 손잡고 열심히 달리기로 약속하면서 이만 오늘 캐스트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9평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부터 진짜요. 지금부터가 진검승부야. 네, 끝까지 최선을 함께 하자고요. 함께 다 하자고요.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나타날게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